안녕하세요, 띠부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생각보다 좀 빨리 오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니, 어느 순간 이 태닝키티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니 너무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처섬해지고로 요즘 날이 좀 선선해지긴 했지만 이 여름이 아예 다 가버리기 전에 호다닥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키티도 호다닥 만들어졌네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달에 계곡을 하러 갔다 왔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계곡물이 별로 안 차가웠어요. 근데 그게 저희 강아지는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아서 수영을 막 하더라고요. 귀여웠습니다. 태닝키티에 어울리는 예쁜 꽃도 달아주고 깜찍함을 더해준 뒤 서핑보드를 만들어서 키티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예쁜 조개 껍데기를 하나 준비해서 여기다 에폭시 레진으로 물처럼 채워줄 거예요. 에메랄드 빛으로 조색해서 조금 부어주고 이번엔 UV 레진으로 파도를 만듭니다. 투명 화해를 이용해서 굴곡을 먼저 표현해주고 이 위에 레진을 덧발라 두께를 늘려줍니다. 키티도 붙여주고 약간의 디테일을 살려주면 서핑하는 태닝 키티 완성입니다. 아이고, 에이, 모르겠다.